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승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은 해야겠는데 헬스장도 못 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번 영상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는 푸시업 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거 아닌데. 푸시업이 난이도가 낮은 운동이라고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푸시업은 상체 위주 운동으로 가슴, 삼두뿐만 아니라 전신의 코어 근육들을 균형감 있게 단련시켜주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푸시업을 어려워하시거나 못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연습하시면 금방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뿅! 스텝 1, 마인드셋입니다. 이 영상만 본다고 해서 갑자기 푸시업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영상을 보고 실행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하루만에 본인이 변화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는 꾸준히 하셔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목표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업 10개를 목표로 할게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개수가 하나하나 늘어가는데 이때 본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제는 3개밖에 못했는데 오늘 5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후! 목표를 달성했다. 더 큰 목표, 푸시업 30개를 잡고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인의 마인드셋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스텝 2, 자세입니다. 푸시업은 개수보다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정자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정자세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알려드릴 건데요, 팔을 옆으로 굽힌 자세. 이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 자, 상체만 움직이는 자세.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허리를 앞뒤로 만드는 자세.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스텝 3, 운동 방법입니다. 워낙에 힘이 없으면 루틴이 짜기 힘들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은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 먹고 이제 조금 배 가라앉았을 때 계속 푸시업 해주시고, 일과 속 운동하시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후! 푸시업 네거티브인데요, 푸시업 네거티브란 익스텐디드 플랭크, 한마디로 이 엎드려 뻗어 자세입니다. 이 자세에서 천천히 버티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가 주시고, 다시 해서 버텨주시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시고, 다시 좀 더 오래. 최대한 부들부들 떨면서. 아, 이게 바로 네거티브인데요, 본인이 믿음이 없을 때 천천히 내려가면서 버티면서 이 힘을 기르는 겁니다. 어느 순간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계속 하다가 얼마 못하고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무릎을 끌고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네거티브 푸시업. 이렇게 반복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푸시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꾸준히 하다가 이게 10개 이상 되기 시작하시면은 운동시간을 잡고 루틴에 맞는 겁니다. 한 세트에 10개, 두 세트에 7개, 세 세트에 5개, 네 세트에 3개, 그리고 다섯 세트에 무릎 꿇고 3개,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춰가는 겁니다, 루틴을. 알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침대에서 지금 안 일어나시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 안 하면 저번처럼 또 미루게 되실 거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제 목표를 꼭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빨리 가다가 이렇게 일어나시란 말이에요.